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승 노트북이 하나 입고가 되었는데, 한승 로고가 나온 다음에 바이오스 화면으로 이렇게 바로 진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SSD가 인식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이렇게 켜면은, 한승 로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로고가 나온 다음에, 바이오스 화면으로 바로 진입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은 메인보드가 초기화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각종 부팅 옵션을 설정을 변경하고 저장을 해도 바로 저장을 하면은 부팅은 됩니다. 부팅은 되는데 다시 껐다가 켜면은 바이오스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메인보드가 초기화되는 증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켜면은 부팅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윈도우로 부팅이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은 윈도우 7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께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의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7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그러면 노트북을 다시 한번 전원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바이오스 화면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메인보드 자체가 지금 초기화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노트북을 분해를 해서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 배터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을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배터리 전압은 3.2V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0.053V 그 정도 나옵니다. 3.2V나 최하 2.8V 정도는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배터리가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배터리 전압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3.3V, 3.35V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보시면은 일반 수원전지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배터리가 이런 배터리가 들어간 게 있고
지금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CR2032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CR2032 배터리입니다. 이런 배터리가 됩니다.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스팟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별도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 배터리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커넥터 형식으로 된게 있고, 소켓 형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다된 경우가 좀 드문 편입니다.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실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이 되면서 배터리가 소모가 다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오스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팅을 설정을 변경을 하고 다시 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팅 설정을 저장을 하고 다시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팅을 하면은 윈도우로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부팅이 되고 난 다음에 노트북을 다시 꺼서 전원을 꺼서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터리 교체하기 전에는 종료를 하고 나서 바로 다시 전원을 켜면은 다시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설정을 저장을 하고 다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로고가 나오고 부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로 이렇게 바로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바이오스 화면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아주 오래되면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또 배터리 자체가 방전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화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때문에 메인보드가 초기화되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